우리나라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사람은 단지 자기가 생명이 있는 동안의 삶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동안의 삶의 모습이 죽음 이후에도 사람들의 평가의 대상에 오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비난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를 받는 이 대상이 단지 이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렇지 못한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받는 평가입니다. 그 평가를 하시는 분이 오로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삶을 다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그 평가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대로 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서 칭찬이나 비난의 이름으로만 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칭찬이나 비난의 이름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 어떻게 사는 삶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삶일 것인가, 그것을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것보다도 주인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는 일을 행하는 종, 그 종이 가장 칭찬받는 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잘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는 삶이다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도 그것이 평가하는 사람에게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주게 된다면 그의 열심이나 그의 공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의 열심은 의미 없습니다. 그 열심을 판단하는 자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시면서 주인과 종의 모습을 가지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종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씀을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자신의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 있다가 돌아와서 주인은 이 종들이 받은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것으로 다섯 달란트를 더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열심히 살아서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한 달란트만을 가지고 주인에게 나옵니다. 이 주인의 반응이 좀 다르죠. 다섯 달란트 남기고 또 두 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줍니다. 그러나 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뭐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뭐 원금 보상의 원리라고 까먹지 않았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 라고 하면서 도망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그를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내용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뭐냐면 주인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잘 알아야 된다. 이 주인에 대해서 이 14절을 보시면 주인은 타국으로 떠나면서 그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상당히 좀 무거운 뭐라 그래 부담감을 좀 가졌습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가는데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 그 소유를 맡은 사람은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주인이시고 이 종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라면
나 자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기실 만큼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그의 하인들에게 맡길 만큼 그의 하인들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생활했던 그의 하인들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을 가진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들에게 맡기면 뭐 문제에 일어날 일은 전혀 없을 것이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더 나를 유익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 가운데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또 할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나 자신은 하나님께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올 한 해를 사셨습니까? 그 질문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유를 주실 때 달란트를 사용하여서 각기 재능대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능력대로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탤런트, 재능 하나씩은 다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들 흔히 쉽게 하는 말에 당신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분에게도 작은 능력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탤런트도 주셨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또 두 번째 의미가 또 더 중요한데 그 달란트를 주실 때에 능력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주인은 이미 받을 종들의 능력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것을 주었을 때 그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잘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아셨다는 거죠. 그저 내 욕심에 큰 자리 원하고 그저 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높은 자리를 원한다고 해서 그 자리 줘봐야 오히려 그가 상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상함을 줄 수 있는 걸 주인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나의 능력을 알고 계신 주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그런 그에 대한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보면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기 쉽습니다.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두 달란트 남기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천이 많기 때문입니다. 미천이 많으니까 조금 손해봤어도 다시 메꿀 수 있고 다시금 그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섯 달란트를 준 사람이나 두 달란트를 준 사람이나 한 달란트를 준 사람에게 원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으셨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칭찬하신 그 칭찬의 말씀 속에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겁니다. 달란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직분이나 내게 주신 자리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어진 그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내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생활했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일들, 직장이나 교회나 가정에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볼 때 성실함이 나타나는 사람들 마음에는 이 단어, 충성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 한자로 보면은 마음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잖아요.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 내 자신에 대해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의 생각 가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이루어내야 할 것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까? 주인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어떻게 하면 주인의 마음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것을 보고 좋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없는 거죠. 꾸밈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포틀랜드 영락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정말 2019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일들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정말 진실된 충성됨이 있었는가 자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 충성된 분이시잖아요. 그분은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신뢰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충성의 개념, 우리는 당연히 드려야만 하는 삶의 열매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 내게 주신 탈란트를 다시금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금 온전히 충성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인이 원하는 것은 남기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정말 착한 목회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화낼지도 모르고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냥 언제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교회 이제 전체적인 일을 하는데 이 교회가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각 가진 사람이 마음 상했다고 하면서 그 일을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맡은 사람이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그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이거 교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서 그때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다른 분으로 이제 교체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서 이렇게 그 권면을 해줬습니다. 목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마음이 선하고 착한 건 필요하다. 근데 착하기만 해선 안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 착해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일에 있어서 뭔가 주인에게 이롭게 될 만한 일들을 만들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주인은요, 그냥 뭐 달란트 주고 나서 그 달란트 그냥 갖고 있기를 바라진 않겠죠. 모든 장사할 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주인이 이제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반드시 주신 것에 대해서 샘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여러분에게 주어진 물질, 여러분에게 주신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결산의 때에 정말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그럼 주님께 남겨야 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양이 중요하다 그러지 않으면 분명히 동일한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주일에 내가 하나님께 드릴 남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까 말씀드릴 때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인이 무언가를 남겼다 그랬을 때 맨손에서 남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능력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는 자기 능력으로 이룰 만한 미천, 기본적인 걸 주인으로부터 이미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흔히들 뭐 맨땅에 헤딩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맨땅에 헤딩하는 사람도 건강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육체가 있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짜증과 불평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로운 기대 속에 기쁨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게 돼 있죠. 근데 이 기쁨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비단 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셨을 때부터 사람의 마음에 먼저 주신 것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주신 공통적인 달란트는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거의 간직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간직할 수 있고 또 이 기쁨이 배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도구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 달란트 기쁨을 소유하고 기도의 단을 쌓은 사람은
이 기쁨의 갑절, 두 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게 감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다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무엇은 일을 시작하고 아니면 어떤 계획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가졌었고, 하나님께 내가 나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회복시키신 것은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기쁨을 두 배로 만들 수 있는 기도의 단이 내게 쌓여져 있지 않다는 게 문제겠죠. 내 삶의 기도의 단이 쌓여있지 않으니까 기쁨이 감사로 이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 그냥 같이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기쁨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기쁨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의 일이 기쁨입니까? 날마다 기쁨을 가지고 그 일을 하러 나가십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나는 그 기쁨을 땅에 지금 묻고 사는 사람이라. 그것이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와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불평으로 만드는 존재가 있잖아요. 그게 어둠의 영들의 일들 아니에요? 그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유는 뭐 그럴 수 있어요. 한 달란트 주셨으니까 미천도 적습니다. 나가서 다 까먹을 거 염려가 돼서 땅에 묻었다가 당신 오시면 그냥 원금이라도 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중고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야,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 그런다고요. 악하다 그런다고요. 왜 악하다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달란트 땅에 묻고 나서 이 사람은 뭐 갖고 생활했을까요? 무엇을 위해 생활했을까요? 어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했을까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중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이 있겠습니까? 충성됨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악하다 그러는 거예요. 한 달란트 땅에 묻었을 때 자기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은 내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게으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정말 내 삶 속에서 기쁨이 사라졌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쁨을 심어주셨는데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는지 다시금 찾으셔야 될 것이고, 그 찾는 자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삶에 기쁨이 두 배가 된 모습, 갑절의 열매,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4절 16절 말씀 같이 보고 싶은데요. 혹시 나와 있나요? 함께 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조사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뭐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14절 다시 보시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 며칠 전에 저희 성도님 한 분이 대장암 수술을 받으셔가지고 모르고 있다가 연락을 받아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수술 받으신 분인데 연세가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정말 회복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돼서 너무나 감사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뭐 암이 발견돼도 세컨 오피니언 받고 뭐 다음에 한번 오시오 하면 한 달 두 달 걸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병 증상이 한 번에 그렇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은 이번에 가서 놀란 것이 병원이 이런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놀라셨대요. 정말 85세가 될 때까지 병원에 가서 한 건 예방주사밖에 안 맞은 거죠. 그러다가 갔는데 그 질병을 보자마자 의사가 더 놀라서 달라들고 간호사들이 막 모여들고 해가지고 3일 만에 수술을 하고 3일 입원하고 나오셨어요. 일주일 만에 이 모든 과정이 끝나셔가지고 뭐 그 질병은 이제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고 이제 잘 회복만 한다고 이런 소리를 듣고 이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냐면 처음에 암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아이쿠 했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건강하던 내가 이게 무언가. 그래서 여느 사람 같으면 어떡해요? 아니 뭐 신앙생활도 잘했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뭐 그렇게 봉사도 잘하고 있었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생기지?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안 들고 암이라는 소리 딱 듣자마자 마음에서 나오는 말씀 성구가 뭐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서다. 이 소리만 계속 외워지고 나오더라. 이 안에서. 그런데 가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이때까지 자기가 미국에서 치료받는 모든 이야기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것이 느껴지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은 별로 생각이 안 들고요. 치료 과정 속에 감사만 나오더래요. 제가 오히려 심판 갔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 권사님께. 권사님, 권사님은 이 2019년 동안에 정말 귀한 것을 남기셨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것을 남기셨다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의 건짐을 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바로 권사님이시라고. 전 우리 모두가 감사로 제사를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를 남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이 한 해 마치면서 야 너 돈 잘 벌었다. 야 너 승진해서 좋다. 너 공부 잘해서 낫다. 뭐 이런 거 갖고 자랑하시겠어요? 그럼 그거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았는데 성적이 나쁘거나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거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주신 달란트 양이 아니라 모두에게 주었다고. 그 모두에게 준 그 기쁨의 달란트를 나와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의 단을 쌓아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에 내게 감사하는 모습, 감사로 예배드리는 네 모습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한다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올 한 해가 우리 모두가 이것을 남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주인의 마음, 그는 돌아올 때 상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오너들이요 이렇게 그 가게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할 때 지적을 하려고 많이 보잖아요. 와가지고 뭐 이것도 안 됐느니 저것도 안 됐느니 거의 뭐 이제 안 되는 일들만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보고 그것을 이제 세마로 오실 때 야 나 이 애에게 뭘 줘야 되지? 야 나 이 사람에게 뭘 줘야 되지? 상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신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이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정말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주님께 남길 것 충성, 내 안에 주님께 남길 것 감사, 그리고 내 안에 주님께 보여드릴 하나의 소망, 주의 상받기를 바라는, 상주시를 바라는 그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이 한 해 되시고 다음 한 해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